경추! 5번, 6번이. 어. 그 신경이 그냥 찌릿찌릿하기만 해요. 찌릿찌릿. 자, 하늘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봐요.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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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힘이 생겼다. 자, 해보세요. 오! 하늘이야. 됐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됐다. 오! 하늘이야. 할렐루야! 아, 이렇게 걸었어요. 다시 돌아서, 돌아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지팡이 던지고, 던지고,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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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지루스네, 지루스네. 오, 할렐루야! 잘 건데, 이제! 아멘, 박수로, 할렐루야. 예. 네. 저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항상 집어서 네. 뭘 짚고 다니든지, 허리가 아프다고 뭘 잡고 이렇게 쉬었다가 담배를 지금 너무 잡거든요. 얼마 동안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몇십 년 돼. 근데 몇십 년 됐는데 지금은, 자, 뛰어가보세요, 뛰어가보세요. 예. 네. 너무 잘 가는데? 거의 할렐루야. 사실. 뛰어버리 쉬었어야 돼요. 오. 할렐루야. 제발 찬양합니다. 어이구. 경주에서 왔는데 여기 경주까지 지금 왜 와야 되냐고 경주까지 내일이 전까지 그래서 저도 성질 냈었거든요. 아, 성질 냈는데 낫네요. 뒤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아, 또, 또 하나 더.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야, 그렇게, 그렇게 다녀보세요. 절망적으로. 예. 예. 아, 이렇게 다녔어요. 할렐루야. 예.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버려요, 버려. 할렐루야. 네 번째가 좀 부러졌어요. 이렇게 블록은 아파해지고? 네. 지질 때 통증이 생겨요. 어. 부러진 뼈가 지금 붓기로 만드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붓기로 와 출세면서 통증이 사라진 채로 지금 없어지는 지우는! 서인! 불러보세요. 안 아픈데요? 이상하게 안 아프네. 좀 이거 아니고 듣기가 어려운데요. 그쵸? 네. 자, 잘 잡아서 여기서 이제 찢어보세요.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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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 권세 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그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의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군지를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사람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쳐 지켜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권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권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혼적으로 이거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권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시면 그 말씀은 잘 전하지만 그 말씀에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약은 교회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기록된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명령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믿는데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기록된 것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믿었으면 그가 내게 대한 것을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들은 모세를 아주 철저하게 잘 믿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근데 그의 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냐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2절 그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 구주께서 그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고 뵙기도 어렵지만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다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도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하신 말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까? 바로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영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 지금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로 침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앞에 거는 믿고 뒤에 것은 안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죄종들 이렇게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꼭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안 믿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데 이것도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 표적에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까? 또 주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까요? 아마 어쩌다가 좀 일어날까 말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그렇게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도.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병을 못 고치는 그 아무 능력 없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지금 들린 사람이 많고 저에게도 수 없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와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신이 없나요? 그 귀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가서 예수님 보라지 후에 성령을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을 말하고 병자가 치유하는 것을 현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너희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임할 것이다. 귀신을 떠날 것이다. 새방을 말하게 할 것이다. 병자가 낫게 할 것이다. 근데 그들은 나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똑같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새방을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드리며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베 품을 그 말이여 하고. 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며라. 자,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저희가 내려버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고넬백부장도 새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록된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심지어는 너무 완고해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자를 읽어야 그 내용을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사라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아블라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가서 몇 제자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블라의 제자였거든요. 12명이었는데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계신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뭐를 말았죠? 방언도 하더라. 방언. 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똑같은 사역을 하고 모든 사도가 이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도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야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 그 복을 실천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그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돼서 병든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병자는 많은데 병자가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없습니다. 왜 없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도 않고 해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고 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공부나 하고 있고 그냥 또 공부나 하고 있고 그냥 말씀 분석이나 하고 있고 연구나 하고 있고 나가서 영혼을 만나면 전도도 못하고 또 병이 있어도 치유를 못합니다. 그 이름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치유도 못하고 귀신 못 쫓아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그 믿음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사대교와 같이 너희가 살았던 미래를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나쁜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주의종들의 삶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병자가 손 얹어 보세요. 그 병이 났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죽은 믿음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 병자가 나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2장 22절. 내가 복원이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병자가 있을 때 누구를 초청했느냐 그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신 자로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뭘 낫게 하여?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있으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이 안 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없고 또 의인의 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초대기로 끝났다고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약 그것이 끝났다면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무엇을 줄까 바라보는 우리를 보아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얻으며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앉은 베이가 무엇을 통하냐?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앉은 베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도 2000년을 끝났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 그 사도들은 천국을 갔지만 다 그 사역을 하고 갔지만 그 이름도 끝났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병이 안 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침례가 있고 귀신 떠나고 새방을 마르고 병자가 낫는다는 것을 그 이름 자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편식을 하냐 그 말이죠. 전체를 다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르칠 때 사람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의 논란이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도 티칭도 권세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그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거의 병자가 낫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낫지 않는다는 것은 의인의 간구가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 속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브라질에서 대형 사역을 할 때 체육관 집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강대상에서 그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여기저기서 막 귀신이 막 드러나고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안수를 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명함에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가라. 명령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안 떠나는 것은 그 말씀에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거세의 영들 이런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또 생명의 말씀의 반대말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의 영들, 우울증, 조울증, 자살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말씀에 서 있다고 하는데 실상 그 말씀에 진리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빛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거세의 영들, 죽음의 영들, 자살의 영들, 또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와서 방해를 하고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예요. 세상도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예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예요. 세상에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권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근데 뭘 믿습니까?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권세가 있고 성령을 모시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권능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하는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고 모든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이 지식이 많다고 그랬지만 자부했지만 그도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것 설득력을 하지 않고 지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반대로 기록된 말씀에 반대로 가면서 올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면 이걸 비난하고 올해 자기 안 나타나는 게 진짜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갖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반대하면 성령 해방자가 돼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결국 성령 해방되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에 가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대를 찾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도 선제의 글을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할 것이다. 병자 손이면 얹으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기록된 데를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자체가. 아, 이걸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다른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세를 믿었으면 그의 기록된 글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하길 원하고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우리 구직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그 사도의 글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사도를 믿지만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많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이렇게 올려도 다 기록된 말씀을 찾아도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된 데를 믿지 않고, 도대체 어떤 영에 홀렸길래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왜 기록된 데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또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럼 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는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왜 진리를 말하면 저들이 믿지 않느냐. 여러분, 진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할 것이고, 또 성령은 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오시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성령이 감동으로 그들이 주라 시인하며 그들 바깥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몇몇 선자들에게 함께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여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한 게 아니라 감동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하면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 근데 만약에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령을 거둬가는 것이고 신약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영에도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 그러니까 불을 끄지 말라. 그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는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해 보세요. 왜 큰 기사 표적이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뭐가 충만했습니까?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충만합니까? 권능도 없는데, 지금 권능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역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도 그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근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그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이 항상 부흥회 때 어디든지 갈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사역자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해봐야 5분도 못하죠. 그리고 충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속에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말 갖고만 합니다. 말 갖고.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유럽교회를 갔다가 굉장히 자유신학에다가 뭐에 유럽교회는 저렇게 기도 안 하고 그 교회가 저렇게 없어졌다. 그렇게 조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교회가 똑같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왜 기록된 말씀을 하지 않고 단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씀을 못 듣겠다고 하면서 방황하고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이거를 안다고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권세와 진짜 성령을 모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권세와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이런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말씀 듣고 가르침도 받았지만은 근데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어떡합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가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는 많은 병자를 만나면서 가정들이 다 피폐해지고 자녀들이 분노에 주님을 떠나 있고 이 사람들이 아예 엉망이 되십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자유화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도 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정말 교회들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 장소가. 그래서 매일 가서 저녁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다 잠겨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인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안 일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는 자는 세상에 가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죄를 짓고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우리 구주께 사도계 명하신 사역만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현대교회는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한 게 아니고 바로 핍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 모세는 믿었으나 그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지 백성을 칭송했어요. 오늘날도 현대교회가 기사 표적에 많이 일어나 보세요. 세상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사역을 하면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저도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이 치유사역을 한다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이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도는 믿으나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내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이거 절대 믿지 않아요. 새 방언을 말하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이고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면 이 브라질 교회를 보면 거의 바리새인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가 능력 있고 권세를 통해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모이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청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브라질 교회를 가보시면 그들이 말씀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 티칭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들을 못 당해요. 일반 그
제자들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은 혼자서 전도해서 그 몇 명씩 막 20명씩 30명씩 혼자서 만들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직장 가서 아니면 회사 가서 이거 셀을 만들어 내 가지고 하는 능력 보면 여러분들 고개가 숙여질 겁니다. 왜냐 우리 제자 목사들도 우리 브라질 가서 그 현장을 보서 다 놀란 것입니다. 야, 이 브라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다르구나. 우리게 70년대의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크겠지 전체적으로 다 일어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에는 여러분 그 교회마다 이런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기준적과 병자 고치는 건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쌍파울의 한인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부정하지요. 안 믿죠. 이 자체를. 근데 브라질은 이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됐고 초대교회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왔다고 해도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종들의 손을 통하여 민자의 손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권세가 나타나 보세요. 병자가 나 보세요.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자랑을 하게 되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올 텐데 오히려 이 사역을 멀리하면 결국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를 모셔야 됩니까? 성령을 모셔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거듭났지요. 그리고 부활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리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사마리아가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와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여러분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 같으면 성령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두 사도를 사도가 내려가서 성령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부활의 연합이 되었고 거듭났고 주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부활의 연합이 되었으나 성령이 내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는 믿지만 우리 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주라 고백했지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거를 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역을 안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권능이 충만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실상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드리며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분들에게만 성령을 받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성령 내리시려 없기 때문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또 구레벳 구장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위에서 내려오시더라. 여러분 성령은 계속 내려오지 언제 이례적으로만 끝났습니까? 그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안 본다는 증거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 성령이 내려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뭐를 말했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느님 높임을 드림이라라.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뭐를 말하지요?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자, 고린도 백부장에 받은 성령이나 가족이 받은 성령이나 베드로 사도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회는 이걸 다 그대로 믿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가는 것보다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누가 칭송합니까? 여러분 구제 통해서 된다고 해서 지금 칭송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백성이 칭송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복만 바라보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보지를 않고 그냥 믿지를 않습니다. 자체가 성도들도요. 예, 이런 거 절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능력이 없고 치유 사역이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수없이 흘러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역이 너무나 없어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자꾸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주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습니다. 왜? 이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소수가 돼 가지고 사람이 몰려오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한나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오병이불 앞에서, 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스포에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신 교회는 능력과 권세가 당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안 내렸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기록되고, 그리고 또이 사복음서나 모든 것이나 다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들을 다 무시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지만, 기록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니까 바로 발생 서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유럽을 가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제 독일 가가지고 독일 교회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독일 교회만 했는데 첫날 목회자 세미나에 독일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할때 목사님들이 다 그대로 믿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독일에 다시 부흥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 집도 독일 목사님이 그 말을 해요. 자기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가 잘못된 줄 알았대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세미나에서 듣고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사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 사도들을 무시하는 거요. 그 제자 스승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계획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은, 지금도 부어지는 성령을 받지를 않고, 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권능도 충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능력과 권세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귀신 떠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 무덤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군병이 알았지만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들 돌을 주워가면서 제자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이 정치적인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활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한 걸 그때 믿고 그들이 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뭘로 증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세리 예수님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던 것은 그분이 부활하기 때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2000년에 그분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한국에도 그 이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부활하신 증거가 오늘도 현장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시고 권능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을 왜 못 쫓아내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못 쫓아낸 것입니다. 이게 2000년에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전도교회가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자를 못 고치는 것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가 없이 뭘 합니까? 아유, 그 하지도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우리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하다가 안 하고 자꾸 중단되고 저도 수없는 세월을 마음의 기도 산에서 옛날에도 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항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의 기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예, 죄송합니다. 예,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의 기도 또 뭐 구약에 나타나신 그 많은 선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여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비밀을 왜 통역을 하죠? 그 통역하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왜 통역을 하냐 그 말이죠. 직접 비밀을 하는 게 말을 하는데 내 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내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영의 찬양이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방언을 통해서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4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영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세 마디가 일반 마디 방언한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걸 그냥 말로 해야지 왜 못 알아듣는 일반 말마디 방언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질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걸 말한 것이지 방언을 부정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한국말로 잘 설명이 됐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딴말을 하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거야. 한국어가 잘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다. 마음의 기도 많이 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각종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각종 방언하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또 12장 10절에도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말한 겁니다. 방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있고, 그냥 방언을 통해서 내 영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영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언을 말함으로 내 영이 기도하느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 수레베 카나바, 이렇게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더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 목사님 또 다른 곳에서도 7시간 통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7시간 통과할 때 그들이 할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걸 보고 다 놀란 겁니다. 야, 그렇구나.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통과를 하고 나니까 막 악한 영이 떠나는 걸 보고서, 아, 그래가지고 지금 7시간 기도회가 지금 붐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7시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1시간도 어렵고 2시간도 어렵습니다. 근데 7시간 통과하고 나면 3, 4시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도, 영의 기도, 보시기 바란다. 영의 기도 전부 다안 합니다. 안 하고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걸 비방하는 사람 보면은 전혀 자기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영어 기도 안 하고 능력이나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능력도 없으면서 영의 기도하는 걸 비방하고,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를 가봐도 마귀가 방언한다고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귀신이 방언을 말한다는, 이 브라질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데가 사역을 했어도.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현대교회가 마귀가 방언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녹음을 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또 귀신이 또 방언 말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귀신도 쫓아본 사람이 어떻게, 귀신 방언한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방언한 사람 이렇게 볼때 보면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해가지고 사람을 귀에 거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듣기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렇게 양육을 받으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좀 방언을 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무조건 신나는 게 아니라 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서, 저 방언도 이렇게 저거면 알려줘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권쳐야 되는데, 그냥 뭐 하니까 사람 불편하니까 저거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해도 귀신 방언한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설령 만약에 누가 귀신이 방언했다, 그건 귀신이 한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걸 따라하냐면,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 왜 자꾸 다른 유튜브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걸 보냐고 그래. 여러분 진짜 방언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진짜와 가짜가 있으면은 여러분 진짜를 해야지, 왜 가짜로 하는 거를 왜 그거를 저거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방언기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귀신도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했냐 그 말이죠.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리라. 여러분들 진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가짜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런 방언 아니냐, 귀신 방언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귀신 방언, 마귀가 방언한다는 소리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뭐에 유혹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누구의 말에 유혹이 됐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를 해야죠.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거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를 하는데 이걸 갖다 방해하면 그들에게는 성령 해방자가 돼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전하면 거짓의 영들이 떠나는 것이고, 거짓 교리가 떠나는 것이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한다면 교회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의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 하나가 돼가지고 깨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싸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논쟁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서로 견제하고 싸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남지 이러다가 다 마귀에 속아서 여러분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벌써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속에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백성을 칭송받는 교회여 정말 능력 있는 종들 나올 것이며 거짓의 영들이 떠날 것이며 교리 거짓 교리가 떠날 것이며 잘못된 사상이 없어질 것이며 정말 반석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그 자매님이 그 어머님하고 제가 그동안 카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실상은 자궁암이었습니다. 자궁이 굳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 집회에 있는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거기에 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자궁에 그 암이 싹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의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또 진짜냐고 했더니 의사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자꾸 묻느냐. 왜? 자매들도 의심이 생겨서 이게 진짜인가? 자신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올릴 것입니다. 뒤에다가. 그럴 때 여러분 키도 4cm가 컸어요. 그리고 그 본인 그 엄마가 같이 왔는데 그분도 5cm가 키가 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매도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의사에게 계속 물어봤으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양산 한세계 교회에서 원준상 선교사님께 자궁 치유를 받은 캐나다에서 온 박정미입니다. 4년 전에 자궁에서 피가 나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 성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통증이 계속되었고 최근 한 달 전에는 캐나다에서 자궁 내막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궁 적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왔는데 때마침 원종상 선교사님 치유사역 소식을 듣고 11월 5일 6일에 양산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이 정상이며 아무 이상 없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선생님께 물어보았지만 그 병은 절대 생겼다가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고 그 전에 진단한 의사가 오진한 게 아니냐며 화도 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궁 쪽 아랫배를 만져보면 원래는 딱딱했었는데 지금은 말랑말랑해졌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감사한 점은 치유 때 키도 커졌습니다. 엄마와 키가 비슷했는데 엄마가 올려다볼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픔이다 손을 내세요. 어떤 질병이든지 그 예수 이름에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신 것 같이 여러분들 그 병은 모든 병 중에 하나일 것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픔이다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각종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또 이 시간에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또 몸에 혹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갑선선 혹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갑선선 혹이 없어질 지어다.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라바 세레베카라바 예수므로 예수므로 가슴 혹이 없어지고 온몸에 자라나는 혹이 없어지기를 맞으시고 모두 암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므로 예수므로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가 항력과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골수함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피함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에게 백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위암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유방암이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으로 유방암은 사라질 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자궁암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자궁의 모든 혹들과 모든 암덩어리를 완전히 없어질 지어다. 또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취장암을 떠나갈 지어다. 취장암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장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위염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위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신장을 치유하여 주셔서 신장이 깨끗하게 새롭게 도와주시고 지어 어라바 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신장이 완전히 회복될 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레 예수므로 예수므로 온몸에 신장이 회복되고 또 신장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에다가 백신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또 맞으신 분들도 주님 이 혈액이 정상으로 응고되지 않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심장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그 부위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감사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 예수로 명령할 때 피의 혈전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응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부작용이 떠나갈 지어다. 염증이 사라질 지어다. 또 아라바라 세레베 또 심장의 숨을 차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숨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부장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모든 부장은 떠나갈 지어다. 열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분들 있습니다. 그 머리에다가 손 얹고 심장에도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병상에 누워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열이 내리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래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기침이 먹게 도와주시고 열은 빠져나갈 지어다. 오라라바 세레베카나마나마나 예수므로 예수므로 모든 부정이 사라질 지어다. 깨끗이 시장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에게 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뼈의 문제 또 연골이 또 없으신 분들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근육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뼈에 허리 디스크 증상이 없어지기를 맞으시고 또 척추 측만증이 없어지기를 맞으시고 또 이 뼈 밑에 연골이 창조되기를 맞으셔서 허리가 근육이 나기를 맞으시고 정상으로 치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 예수므로 예수므로 지금 회복될지어다. 완전히 뼈가 맞춰지고 지속적으로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릎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의 연골이 차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창조되게 도와주셔서 제가 무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무릎 뼈가 맞춰지고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떠나갈 지어다. 지는 뼈가 맞춰지고 정상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 예수므로 예수므로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또 아주 루마티즘과 그 다음에 파기슨병들 또 관절염들 예수님으로 내는 염증을 다 떠나기로 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 카라바나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모든 치명이 떠나갈 지어다. 오라라바 깨끗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과 또 귀와 또 이렇게 치아와 그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또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근신안식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백내장 눈내장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카라바라바스레베카라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지조스님 오라라바스레베카라바라리아 눈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앞을 깨끗이 보게 도와주시고 난시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근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라바세르의 정상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노안은 떠나갈지어다. 노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바세르의 가라베가라바라리아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치아에서 기도합니다.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임플란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잇몸을 튼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은 니가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치가 사라질 지어다.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귀에 이명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으로 명연하니 이명이 사라질 지어다. 이명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귀가 열리고 귀가 완전히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므로 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세레베카라베카라바라리아 강력한 치유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리고 50기염들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어깨에다가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명령할 때 모든 50기염에 또 이 어깨가 맞춰지고 또 석회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연골이 딱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파괴된 연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50견 모든 진행이 떠나갈 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어깨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비 가라바라바스케레비 가라바리아 강력한 진행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능연하니 모든 가라바라바 어깨가 치유받고 뼈들이 맞춰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손을 앞쪽을 향해 손바닥 위로 하늘을 올리면서 앞쪽을 이렇게 하시고 기름 봉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방울기도 5분만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 표적이 나타나게 할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을 하셨으며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눈자를 번진 것 같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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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레라바레 가라바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레라바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라리아 오레가라베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라리아 오라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레이 가라바라바라바라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레이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라이 가라바라바라리아 오라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바라리아 오레베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 오라라바이 가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가라바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라리아 오라바이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라비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라바이 가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레 가라바이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라리아 오라비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비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바이 가라바라리아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비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카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오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베 가라바이 가라바라바라바스칸난 나라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방언을 하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거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능력이 나타나냐 비웃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 저도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할 때 누구한테 가니까 이 귀신들이 벌써 떨면서 귀신 떠난 걸 보고, 바로 이거였구나. 왜 이걸 비우는 사람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집트나 이슬람 국가나 뭐 공산국가 베트남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도, 거기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서 막 귀신 막 드러나고 치유가 되니까 뭐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 진짜 사도와 선제 털을 잡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 한 겁니다.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처럼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나고, 근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들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항상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나 현대교회 바리새인들은 마귀 방언이다. 귀신도 방언한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한다. 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언제 마귀 방언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 어디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지.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직분자는 많은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왕노릇만 하라고 직분자만 하지, 전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많이 알아서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도 전달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칭송만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는 나라 갔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은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사역을 잘해야만이 장차 갈 나라 상급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상급 없이 가서 아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고 예,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 검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찌를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갖고 천국복음을 전하며 질병을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죄정도를 축복하시고 거시의 교리가 교단에서 떠나기를 와주시고 오직 교회만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네,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치유받으신 분들은 예, 댓글에다가 간증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서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도전을 받아서 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좌측은 전혀 안 들리고요. 여기 전혀 안 들리고. 수술에서 오른쪽 구멍이 없습니다. 안 들려요? 오른쪽은 안 들려요. 왼쪽 귀도 왼쪽 귀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Pastor Ney, da comunidade Alcance de Irati, e nós estamos aqui com uma irmã, a irmã Inês, que aceitou Jesus nessa campanha, né, do pastor John, e ela era muda, surda, muda, e agora ela, né, voltou a ouvir um pouco e já está também repetindo algumas palavras, e a gente queria, né, deixar isso registrado para louvor e glória do Senhor. Amém? Amém. Jesus, diga assim, ó, eu sou linda, linda. Segundo a irmã dela, ela não, né, não conseguia pronunciar essas palavras, e para a glória do Senhor agora está falando, não só falando, também está ouvindo. Por favor, vitoriosa. Going to therapy for 2 years. Wow. And I couldn't bend it into